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샌프란시스코 미국국감 올레이블리입니다. 총똥. 예, 오늘은 말이죠. 아, 꿀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려고요. 꿀. 이 맛, 뭐죠? 마누카 허니. 이 마누카 허니가 상당히 뭐 좋고, 뭐 하여간 뭐, 하여간 뭐 좋다 그래가지고, 지난번에 코스코에서 세일을 하길래, 한 통을 샀어요. 그래가지고, 아, 야, 블루야. 아, 새끼야. 좀 가만히 좀 있어봐라, 야. 어? 샀어요. 그래가지고, 꿀이 몸에 좋은 건 아시잖아요. 뭐, 미네랄도 많고, 이 개는 먹이면 안 된대요. 예, 개는 먹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, 아침에 진짜 티스푼 하나로, 공복에 이렇게, 아,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. 예. 공복에 이렇게 먹었어요. 왜냐면은 뭐 옛날에 들었기는 그 위장병 있는 사람들도 치료가 위장병에 또 좋고 이게. 그리고 나는 이걸 먹으면서 공복에 먹었거든요. 그래서 야 이거 단 거를 이렇게 매일 먹어도 되나? 당 올라가는 거 아닌가? 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한의원 선생님이 그러는데 오히려 이 당이랑 그 당이랑은 틀리다네. 이게 오히려 그 당을 내려주는 역할을 한대요. 그래서 꿀이 참 좋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거를 이제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예, 조금씩 조금씩 먹었습니다. 요거 티스푼을 하나 먹고 너무 다니까 물을 또 마시게 되더라고요. 물을 또 공복에 또 물을 또 한 잔을 원샷을 때리게 되더라고요. 그럼 뭐 한마디로 꿀물을 아침에 공복에 한 잔씩 매일 마셨다고 봐야 되는 거죠. 뭐 건강에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좋을 것 같아. 근데 이게 다 먹어가요. 다 거의 이제 다 먹었어요. 그래가지고 아 요걸 좀 사야지 하다가 코스코 갔는데 세일도 안 하고 또 좀 비싸잖아요. 비싸가지고 오늘 그 트레이더조에 예, 트레이더에 조회 갔더니, 올게닉 로허니 이래가지고, 올게닉 로허니면은, 말 그대로, 천연, 그냥 아무 첨가 없이, 뭐냐, 천연 그 허니잖아요. 그리고 또, 트레이더 조라는 브랜드는,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믿을만한, 솔직히 그, 믿을만한 그, 올게닉이라고 하면은, 트레이더 조 올게닉이다 그러면 사실 믿을만한, 브랜드잖아요. 업체잖아요. 그래서 이걸 샀습니다. 예. 가격은 얼마 안 하더라고요. 599인가 그래요. 그래 가지고 지금 사 가지고 왔어요. 그래 가지고 딱 열어 봤더니 약간 이렇게 막 젤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. 그래서 야, 이거는 뭐지? 왜 이렇게 생겼지? 꿀이 왜 이렇지? 그래서 로우 허니이기 때문에 진짜 천연 그대로 가공하지 않은 꿀이라 그런갑다. 이게 진짜 좋은 거라 이런갑다 생각을 했어요. 근데 먹어봤더니 이거하고 맛이 틀려. 확실히 이게 진짜 꿀 향이 나는데 얘는 좀 뭐랄까 조금 약간 좀 당도도 좀 떨어지고 좀 하여튼 좀 그래. 그래도 뭐 599 싸니까 이것도 꿀이라고 하니까 먹어보자. 그래서 먹어보려고 이제 샀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 슈가가 17g 여기도 슈가가 17g이 들어가 있어요. 네? 그런데 애드 슈가 해라가지고 33% 애디드 슈가라고 34%라고 되어 있거든요. 예, 여기 보시면은 애드 슈가 34%. 그러면은 애드슈가면은 이게 뭐예요? 이게 설탕을 첨가를 했다. 설탕을 첨가했다는 거잖아요. 꿀에 이게 오리지널 꿀이 아니라 설탕을 34% 이게 100%라 그러면은 예? 한 33% 이 정도. 이 정도는 설탕이라는 소리 아닙니까? 아니 지금 내가
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, 여러분들.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아니라, 아니 이해가 안 돼서 정말 그 올게닉이랑 정말 유명한 그 정말 마트잖아요. 트레이더 조면은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마트잖아요. 거기에서 말 거기 브랜드 올게닉 로호니야. 근데 로호니 말 그대로 로우푸드 아무것도 가공하지 않은 그냥 그 천연 그대로 천연 그대로의 그 꿀 아니겠습니까? 여기 보면은 프로덕트 오브 브라질이에요. 브라질. 예, 브라질에서 뭐 이게 수입을 한 것 같아. 이거는 뉴질랜드. 이건 뉴질랜드 꿀이고 이거는 브라질 꿀이고. 근데 가격은 이게 확실히 비싸요. 예, 뭐 이게 뭐 지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에디드 슈거 34% 이거를 보는 순간 여기에 설탕을 넣었다는 거예요. 설탕이라는 소리잖아요, 이게. 예? 이거 중에 34%는 설탕이라는 소리잖아요. 근데 이게 로 허니 올게닉이라는데 이게 뭐 설탕이 올게닉이라 올게닉 설탕을 넣었다라는 거예요. 뭐 히말라야 설탕을 넣었나? 아, 좀 이 집 내가 지금, 예, 여러분들 잘 보시고 사세요. 일단은 예, 애드 슈거가 있는지 없는지 꿀을 살 때는 항상 확인하시고 사시고, 행여나 내가 이게 좀 잘못됐다, 이거 원래 이런 거다, 뭐 이유 뭐 이게 뭐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은 댓글 좀 남겨주세요. 예, 여기는 애드 슈거라는 게 없어. 그냥 슈거가 17g이 포함되어 있다, 이게 단거를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. 예, 애드 슈가 이런 건 없어. 이것도 슈가 17g, 이것도 슈가 17g이야. 하지만 여기는 애드 슈가 33%. 이거는 그런 자체 인그리언트 자체가 없어요. 그냥 예, 훨씬 이게 또 맛도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좀 뭐랄까 좀 링링하다 그러나, 예, 이거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좀 슴슴한 것 같아. 아무튼 여러분들 꿀에 대해서 오늘 좀 길게 좀 얘기했습니다. 예, 많은 저기 댓글 좀 당겨주시고, 예, 꿀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좀 아시는 분들, 예, 좀 뭐 이렇게 좀 좋은 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여기까지.